안녕하세요. 디앙크의 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백꽃 필린 무렵의 동백이 에트백 있잖아요. 에코백. 그걸 한번 떠볼 건데요. 여기는 지금 이거는 메탈 펄사로 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판이 두 단이 되고요. 나머지는 몸판이 될 거예요. 여기 12단 뜨고 여기는 두 단에서 14단을 뜰 거고요. 여기 마무리. 여기가 지금 10 아니요, 22문이에요. 여기 끈은 40cm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떠볼게요. 네, 이거는 통사인데요. 굉장히 가볍고 보풀도 없고 부드러운 실이에요. 그런데 쓰면 쓸수록 세탁하면 할수록 뽀송뽀송해지는 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코를 비틀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한번 감아서 우리 지난번에는 그냥 긴뜨기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쫙 빼주는 거. 근데 요번에는 긴뜨기 우리 교차뜨기 할때 떴었죠. 여기 긴뜨기 하나 하고 또 하나 둘 여기 요번에는 이제 두 개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슬 사이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큰 구멍 말고 작은 구멍. 그래서 한 길을 하나, 둘 해서 일곱 개를 해주실 거예요. 7개. 자, 하나, 둘 하고, 여기 작은 구멍이 있어요. 큰 구멍 있고, 여기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 작은 구멍에 한길 긴뜨기. 또 사슬 하나, 둘 하고, 여기 작은 구멍에 긴뜨기. 한길 긴뜨기. 우리 앞으로는 한길을 긴뜨기를 한 길이라고 할게요. 하나, 둘. 여기 세 개를 하면 너무 이쪽이 길어지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두 개만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하고, 이렇게 해서 일곱 개를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해주세요. 사슬뜨기를. 그리고 여기 이겨. 여기 큰 구멍에 한 길을 하나 하고 사슬 하나. 또한길 하나 하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여기 옆쪽으로 건너와서 아니 사슬 하나 하고 옆칸으로 건너와서 한 길을 두 개를 넣어주세요. 이 구멍에. 한 개를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옆구멍에 한길두 개. 사슬 하나. 또그 옆구멍에 한길 하나, 둘 하고 사슬 하나. 자, 여기 마지막 코예요. 여기는 한 길을 하나, 사슬 하나. 한길또 하나, 사슬 하나. 또 이걸 당겨주시고요. 같이 묶어서 떠주세요. 한길 하나, 사슬 하나. 또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그렇게 해서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여기 맞은편, 우리 아까 여기 구멍이 양쪽으로 있죠? 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이쪽은 떴고 여기 부분에 한 길을 또두 개씩 넣어주세요. 한길두 개, 사슬 하나. 또한길두 개, 사슬 하나. 한길두 개, 사슬 하나. 한길두 개,
사슬 하나. 한 길 두 개. 사슬 하나. 한 길 두 개. 여기는 한길두 개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 구멍이에요. 여기는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저쪽에 여섯 개였으니까 요것도 여섯 개를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세 개만 했었죠? 아까 시작할 때. 여기. 그래서 여섯 개를 맞춰주고요.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사슬뜨기를 또세 개를 해주시고요. 하나, 둘, 세 개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두 개씩 넣을 거예요.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또 여기. 하나, 둘. 구멍에 두 개씩. 그리고 또 여기 옆으로 가서 구멍에. 이제 우리 구멍구멍 뜰 거예요. 여기. 우리 이거 뜨고 우리 사슬뜨기 하나 했던 곳 있죠? 여기. 여기 우리 사슬마다 다두 개씩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구멍마다 하나, 둘, 그리고 사슬 하나. 두개 하나예요. 사슬이 하나. 한 길이 두 개. 사슬 하나. 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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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사슬 하나. 구멍마다 한 길, 두 개. 사슬 하나. 이거, 여기 구멍. 아까 여섯 개 했었죠? 또, 한 길, 두 개, 사슬 하나. 이거는 왜 이렇게 코를 많이 안 잡고 이렇게 해주는가 하면, 우리 여기를 전혀 안 늘리고 그냥 여기서 딱 잡고 딱 올라가면 여기가 물건을 넣었을 때나 그냥 했을 때 이렇게 뾰족하게 서요. 물건을 넣으면 얘는 둥그러지고 걔는 그 상태로 해서 별로 보기가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코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다 늘린 건데 이렇게 완만해지죠? 그래서 끝이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밑판 한 번을 떠주고 위로 올라갈 거예요. 요번이 마지막이에요, 밑판은. 이게 이제 밑판하고 연결돼서 몸판으로 바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밑판하고 위판이 구분되지 않도록. 자, 이 부분도 여기 우리 여섯 개 하는데 우리 반쪽만 떴죠? 구멍마다 두 개씩 하는 거 똑같아요. 사슬 하나, 한길두 개. 사슬 하나, 여기 구멍에 한길두 개. 자,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우리 마지막 부분. 우리 이렇게 하고 가면 여기다가 빼뜨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리가 계속 보여요. 그래서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마지막 포인트예요. 여기 구멍에다가 이쪽 여기 사슬 시작했던 부분이죠. 첫 시작 부분에 한 길을 한번 감아서 한 번만 빼세요. 한 번만. 그리고 여기 한 길의 우측코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뺀 다음에 두 개를 쫙 빼주세요. 빼뜨기 개념이에요. 거기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아져요. 그래서 있는데 표시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여기를 바로 옆칸으로 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해주시고요. 두 개만 느슨하게 해주세요. 세 개를 하면 그 부분이 너무 길어서 토가 나는데 이 사슬뜨기는 쫀쫀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두 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한 길을 하나 하고요. 사슬 하나, 또한 길, 두 개. 이렇게 해서 또돌 거예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12줄을 뜨시고 보실게요. 한번 여기 마무리하는데 더 보여주고, 마무리하고 시작하는데 한번 더 보여드리고, 그리고 11줄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바퀴를 이렇게 한 길로. 한 길, 두 개. 사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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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구멍. 매 구멍마다. 한 길, 두 개. 우리 여기 아까 여기,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여섯 개한 곳에 여기 두 개씩 넣었더니 여기 사슬뛰기를 했는데도 여기 같지 않게 빽빽하게 느껴지죠? 그래도 똑같아요. 자, 한 길, 두 개, 사슬 하나, 여기 또그 옆판에 한 길, 두 개, 사슬 하나, 한 길, 두 개, 사슬 하나. 그리고 우리 또 여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자, 잘 보세요. 여기 그 구멍에, 우리 여기 사슬하고 올라간 구멍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빼주세요. 한 번만. 그리고 그 옆에 한 길 긴뜨기 있죠? 거기에 우측, 여기 사슬의 끝, 여기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한 길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여기서 사슬뛰기 하지 않고 옆에, 우리 여기 빼뜨기 한 다음에 바로 옆에 구멍으로 가서 빼뜨기를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막 땡기면 안 돼요. 여기 그러면 지금, 그리고 사슬 두 개만 일단 해놓고, 여기가 지금, 아까는 여기가 마무리였어요. 여기가. 요 부분이. 그리고 지금은 요 부분. 그래서 얘가 우리가 떠가면서 계속 이렇게 대각선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가방은 여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간 선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이게 너무 복합이라서 혼란스러워서 제가 이걸로 떠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그러니까 늘리지 않고 12단을 떠주고, 그리고 마무리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 지금 요거하고 여기까지는 지금 늘리는 단으로 해서, 말하면 총 14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래서 14단을 들 건데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3단을 떴기 때문에 11단만 더 떠주시면 되겠죠? 시작하는 부분 또 한번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자, 풀고, 시작과 마무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마지막 단까지 왔죠? 마지막 그 무늬까지. 그러면 사슬하고 여기 이 구멍,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굳이 마커가 없어도 이렇게 딱 보이니까, 눈에 띄니까 마커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 길을 한 번만 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길의 끝, 우측 사슬의 끝, 거기에다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구멍에 이렇게 해서 빼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둘. 여기도 쫀쫀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사슬뛰기 했던 이 구멍에 한길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한길두개 이렇게 해서 쭉 뜨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씩 사선으로 이동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 부분이.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1줄 뜨고 보실게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 밑단 두 개, 여기 늘린 부분, 그리고 늘리지 않고 12단을 떴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빼뜨기를 이동해서 온 자리예요. 전혀 표시 안 나죠? 여기 사슬 들어갔던 곳 있죠? 그 구멍에 들어가서 한길 하나 하고 여기 한 길의 우측에 빼뜨기 해주세요. 이게 한길 빼뜨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빼뜨기. 그리고 우리 여기 마커 네 군데, 여기 여섯 개, 다섯 개, 여섯 개, 다섯 개 해준 자리에 이제 끈이 들어갈 건데, 여기는 하나, 둘 하고요. 여기다가 한길 하나. 다섯 개는 떠줄 거예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한길두 개. 한길 하나, 둘, 한길 둘. 사슬 하나, 한길 둘. 사슬 하나, 한길 둘. 사슬 하나, 한 길, 둘. 그리고 이제 끈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하나씩 빼주세요. 여기, 우리 여기 한길 긴뜨기 여기 부분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넣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슬에 안 넣고 여기 세 개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를 세 개를 뽑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끈을 뜰 건데요. 우리 이렇게 세코 끈뜨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요거 보통 우리 코바늘로 지난번에 하나하나는 해봤잖아요. 그리고 대바늘로만 해봤어요. 근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얘네 두 개를 하나 뜨고 또 하나 뜨고 두 개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하나를 뜨고 다시 끼워준 다음에 하나 뜨고, 잡고,
하나 뜨고 또 빠져나가지 않게 잡고 또 얘를 또 하나를 떠요.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빠져나갈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실은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매끄럽지 않고. 그러나 뭐 인견 튜브사랄지 뭐 메탈 펄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게 미끄러워서 그냥 이렇게 쭉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코바늘 두 개로 대바늘처럼 뜨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빼고, 이렇게 두 개는 빼고, 아까 떴으니까.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코에서 여기는 지금 방향이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떴으니까 빼고, 이렇게 빼고, 두 개는 또 떠주세요. 그리고 빼고, 이제 정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이걸 시작했으면 이렇게 안 하는데, 빼고, 빼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요 뒤로 이렇게 찔르는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찔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로. 그래서 이 실을, 여기를 이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실을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여기를 잡은 다음에 요걸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또 요거는 떴으니까 빼고, 여기는 안 떴으니까 두 개를 이렇게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실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서 빼주세요. 그리고 얘네 둘이 지금 떴으니까 또 여기 뒤에서 요 뒤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빼고 또 여기 뒤쪽으로 들어가서 빼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또 잡고 얘로 이렇게 빼주세요. 자, 이렇게 빼고 여기는 이렇게 찔러요. 이렇게 찔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 이쪽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떠주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얘는 여기 안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빼고 빼고 이렇게 해서 잡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를 잡고 또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연속 동작이 되면 빼고 뜨고 뜨고 또 빼고 빼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아까 가르쳐드린 방식대로 뜨다 보면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게 이제 자동으로 될 거예요. 대바늘 우리 굵은 대바늘이 있으면 그 대바늘로 뜨셔도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지 않아요. 대바늘 뜨다가 줄바늘 망가진 게 있달지 아니면 줄바늘 두 개로 떠도 이게 돌지 않기 때문에 그 줄이 꼬이지 않아서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뭘로 떠도 있는 도구로 제가 지금 코바늘 뜨기를 했기 때문에 이 코바늘 두 개로 가르쳐 드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기로 가는 것까지 뜰게요. 왜냐하면 연결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 아까 여기다 시작을 했죠? 그럼 우리 여기 똑같이 여기 나중에 했으면 여기서 전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실을 여기로 넘기고 요 실을 요 바늘을 이 코를 이렇게 요 뒤에서 들어오세요. 뒤에서 해서 요거를 이렇게 빼주시고요. 뒤로 빼고 이미 떴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얘를 안에서 또 들어와서 여기 세개 있죠? 여기 밑에 것까지 세 개를 들으세요. 세 개를 해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끄집어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또 얘를 요 구멍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여기 또두 개잖아요. 얘를 한번 뜨고 이러고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슬을 두 개를 하고요. 여기 하나,
하나, 두 번째, 여기로 빼세요. 빼서 이게 좀 복잡해요. 근데 있으면 여기를 지금 했으니까 여기 안에다가 바로 다시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긴뜨기를 한길 긴뜨기를 하나만 넣어주세요. 여기 두개 들어간 셈이니까 사슬뜨기로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 여기를 이제 또 똑같이 갈 거예요. 하고 사슬 하나, 들 하나. 하나, 둘, 하고 사슬 하나, 하나, 둘, 하고 사슬 하나, 또 여기 구멍에 하나, 둘, 하고 사슬 하나 하고 여기는 이제 사슬을 안 해요. 우리 여기 아까 여기 이 지점 있죠? 여기 마크 해놓은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잡고 또 여기 세 개를 다 잡아서 이렇게 빼서 코를 잡았죠? 끈 뜨는데 자 여기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여기 끈을 우리가 여기 이 코스로 세면 정확할 것 같아도 우리가 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딱 이렇게 재서 딱 당겨서 아까 여기 익기 전에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자이 자로 여기 시작 부분 있죠? 재고 이걸 당겨주세요.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세요. 줄을 이렇게 당겼더니 41cm가 나왔어요. 그러면 40cm까지 일단 뜨고 41cm를 뜨고 그 다음에 여기 마무리를 해주시는 건데요. 41cm.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40cm를 뜨든 아니면 더 작게 하고 싶으면 좀더 작게 하든 아니면 좀더 길게 하고 싶으면 좀 길게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 길이가 저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매끈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끈을 실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탁탁 당기면 이제 예쁘게 자리가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원통형이 됐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일로 일단 낀 다음에 얘네가 높이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먼저 떠줘야 돼요. 얘는 높이가 높고 그래서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뜬 다음에 이렇게 빼고 그다음에 이 뒤에 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빼고 그리고 이제 여기 8호 바늘로 빼고 뜨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부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꾸 돌리려고 그래.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고 뜨고 빼고 뜨고 이렇게 해서 41cm를 뜨고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재는 방법이 달라요. 아까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cm인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줄자를 사용해서 잰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당기세요. 당겨서 우리 손이 뜨다 보면 느슨해지기도 하고 또 쫀쫀해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해서 맞춰주세요. 이렇게 이게 더 정확해요. 두 개를 동시에 당겨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무리도 다르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뼘? 한 20cm 정도를 잘라주세요. 자르고요. 이제 아까 그 마무리를 하려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로. 자, 그러면 여기가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더 높으면 안 돼요. 여기가 높기 때문에 이두 개를 더 다시 떠주세요. 하나, 둘. 떠주고요. 그리고 나서 20cm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돗바늘에 끼우고 지금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면 얘를 이렇게 빼세요. 첫 코를 이렇게 해서 빼고요. 여기 우리 여기 한길 긴뜨기 부분 있죠? 거기에 이렇게 또 여기 가운데로 쭉 들어와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 주시고 얘는 이제 걸리니까 빼내고 들고 또 여기 있죠? 여기 우리 나온 자리로 다시 들어가세요. 실을. 그리고 얘 여기 옆에 나온 자리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뺀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자리로 들어간 다음에 얘를 저기 뭐야 돌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 뒤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여기와 여기 한길과 한길 사이 여기 가운데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이럴 때 실은 당기지 말아주세요. 여기 당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긴뜨기만의 길이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아까 사슬뜨기를 해서 올려갔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실 나온 자리 있죠. 여기 이렇게 보세요. 여기 실 여기 나온 자리 여기 홀로 다시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 실은 땡기지 않는다 그랬죠? 또 우리 여기 실 나온 자리 여기 이 부분 우리 여기 실 나온 자리 여기 있죠? 그걸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이제는 여기 위로 오세요. 여기 서 땡기지 않고 우리 여기 또 있죠? 여기 아까 실 나갔던 자리 골로 다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다시 여기 우리 실 아까 올라왔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실 나왔던 자리 있죠? 여기로 또 다시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왔던 자리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얘랑 여기 맨 처음 코 얘랑 이렇게 엮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밑에 단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처음 코로 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잡아당기고 저는 좀 작게 잘라서 한코 떠주는 거를 자르고 난 뒤에 떠서 실이 좀 작아요. 이렇게 해서 잘 끄집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매듭을 쳐줄게요. 이렇게 고리를. 그래서 빼줬어요. 빼주고 이렇게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쁘게 숨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방이 딱 완성이 됐죠. 짠! 이렇게 해서 가방이 완성이 됐어요. 동백이 가방. 저는 긴뜨기 두 개를 넣고 여기 네트백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구멍난 네트백을. 그리고 여기가 이게 시작 부분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직 빼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41cm고요. 우리 전에 떴던 이거는 40cm더라고요. 얘는 메탈 펄사라 이렇게 좀 신축성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바늘을 꼭 껴서만 떠야 돼요. 우리 맨 처음에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이 코바늘 하나로 뜨기는 부적합한 실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